분위기 오랜만에 정말 좋았는데 찬물 홀랑 뒤집어 쓴 것 같네. 어머, 너 또 누구 꼬시고 있었나 보지? 네 아들이랑 우리 딸 엮어보려고 죽자서자 나한테 꼬리치더니 또 그딴 꼼수 수작질 누구한테 하려고? 뭐? 꼼수 수작질? 그래, 꼼수 수작질. 얘들아, 금실이 얘가 무슨 짓 했는지 아니? 순진한 우리 딸 나 몰래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 꼬시라고 수작 부린 거 있지? 야, 너 지금 말 다 했어? 다 못했다 왜? 이 아들 팔아먹으려고 한장을 한 기집애야. 아우, 금실아 참어. 진짜 니들 다 알아야 돼. 금실이 저 기집애가 얼마나 무서운 기집애인지. 나한테 돈 꿔가라, 돈 빌려가라 노래를 하길래 나는 순진하게도 정말 좋은 친구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딸 엮어가려고, 채가려고 수작 부린 거 있지?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어.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보다 더한 년일세. 뭐야? 야!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괜히 돈 빌려줬니? 너 사채업자들한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길래 그 사채업자들한테 무슨 일 당할까 봐 불쌍해서 빌려줬더니 뭐가 쪼갔지? 수작을 부려? 아이고 참, 나중에 은혜 갚는다고 살랑거리면서 웃을 땐 언제고. 아이 참. 어머, 청자야, 너 사채 써? 아니 왜? 아, 아니 그게 아니. 나중에 다 늙어서 유산 받으면 뭐하냐? 지금 돈 없는데. 얘 빚 좋은 개살부래. 청자도 네 입으로 빚 좋은 개살부라고 했어 안 했어? 그러니까 네가 벌어서 써, 이 지지배야. 남의 돈 갖고 유세 부리지 말고. 4천? 왜 5천, 6천? 야! 야! 이게 왜 이래?